함께 보실까요? JYJ의 멤버 박유천 씨가 봉준호 사단에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처음으로 제작을 맡은 영화 해무에 캐스팅돼서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죠. 해무는 바다를 배경으로 밀항선 선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요. 박유천 씨는 극중 선장 역을 맡은 김윤석 씨와 연기 호흡을 맞출 계획이라고 하네요. 소속사 측은 출연과 관련해 곧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고, 그동안 옥탑방 왕사자 등 드라마를 통해서 연기력을 인정받아왔던 박유천 씨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안방 극장에 이어서 스크린에서 박유천 씨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